수박 두 덩이 사왔고요. 우와. 장범 배낭 무게가 13.7 그램입니다. 이게 제 장바구니거든요. 장바구니? 사실은 노트북 가방인데 여기 제가 장을 봐갖고 다녀요. 오늘 좀 무겁다 했더니 13kg를 제가 샀군요. 엄청납니다. 방금 장을 봤습니다. 제가 뭘 사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샐러드 사왔습니다. 우리나라 상추 같은 그런 질감의 샐러드예요. 파프리카 두 개 사왔고요. 사과 2kg. 당근 1kg. 전부 다 오스트리아산입니다. 사과도 오스트리아산. 오늘 하이라이트. 안 나와요. 수박 두 덩이 사왔고요. 우와. 거기에 땅콩 500g, 오이 두 개. 오이가 우리나라 같은 오이가 아니라 거의 제 팔목보단 좀 가는데 거의 팔목 길이만큼 오는 그런 오이입니다. 이렇게 사왔고요. 한번 볼까요? 오이 두 개, 하나에 49센트에서 두 개에 한 1유로 했고요. 파프리카 두 개, 한 개 49센트에서 두 개 1유로 이하, 1유로 1300원. 땅콩 500g, 이거 볶은 땅콩이고요. 500g에 1.19유로. 당근 1kg. 99센트. 사과 2kg 1.50유로. 거기에 수박은 지금 세일 기간이거든요. 그 수박은 키로당 땅게 마마 수박은 키로당 50센트. 이게 하나에 한 3kg 정도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 뭐 2유로 안 돼요. 하나에 3kg는 넘고 4kg는 안 되고. 그리고 샐러드 44센트. 샐러드도 한 묵직하거든요. 한 500g은 넘고 1kg는 안 될 것 같은데, 쌈 좋아하는 저는 이거 한 3번에 나눠서 먹어요. 쌈을 워낙 많이 먹어서. 네, 오스트리아 물가 이 정도입니다.